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날이 갈수록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핵심 키워드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정점을 딱 찍었다가 나이 들수록 서서히 쇠락해가는 그런 유형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성장일로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세요? 솔직히 어떤 유형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 사이클은요, 날이 갈수록 세월이 더할수록 그야말로 우상향, 점점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좋은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승승장구하는 그래프입니다. 이 승승장구라는 게 꼭 이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많이 누리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제 성장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 제 첫 번째 책 챕터 중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와 같이 이제 그런 어떤 문장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 좋은 날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10분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별력이에요. 우리의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분별력. 분별력이고 사회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 분별력이 더 이제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분별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나한테 유리한지를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너나 예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매너는 가짜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10억이라는 어떤 가짜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선심 쓰듯이 막 그냥 주는 거를 뭐 아까워하시겠어요? 안 아까워하실 거잖아요. 그죠? 나눠줘야 된다고면 누가 아끼겠어요? 근데 그 가짜 돈을 아끼는 행위는 그야말로 이제 그 예의를 그야말로 남들한테 어필하고 보여주지 않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예의, 매너를 아낌없이 주는 일은요, 내 지성, 내 품격이에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매너와 예의는 아낌없이 타인에게 준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바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필요 없이 적을 만드는 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나이 어렸을 때는 내가 무슨 객기나 이런 걸로 이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나이 먹으면서 필요 없이 적을 만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필요 없이 적 만드는 일이 자기 집에 불 지르는 거래요. 너무 적나라한 비유죠. 그 필요 없이 적을 만드는 행동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을까요? 그 누구 뒷담화하는 거. 반드시 그 대상을 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귀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굳이 성실하게 적을 만드는 습관은 당장 버려야 되겠죠. 또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탁탁 티내는 거. 나는 뭐 성격이 원래 투명해, 솔직해. 그거 자랑 아니고요. 그 뭐지? 내가 속마음을 막 감추지 못하는 거를 대단히 솔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우, 난 김대리 너무 이뻐. 막 어우, 김대리 왔니 너무 이뻐. 막 이렇게 그런 티 낸다. 이런 거를 티를 내는 이제 리더라고 치자고요. 내가 리더인데 막 김대리만 너무 이뻐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김대리 이외에 다른 직원들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미워한 적은 없어요. 그들한테 불이익을 준 적은 없어도. 그러나 김대리 말고 다른 우리 조직원들, 다른 팀원들은 전부 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필요 없이 적을 만드는 짓이에요. 그렇게 막 티내는 거, 누구 좋아한다는 거 티내는 거. 또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인데 막 최과장이 사고를 쳤어요. 막 그냥 사고, 최과장한테 감정적으로 짜증내고 비난하고 그러고도 네가 과장이냐, 대리만도 못한 실력을 가지고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후배들한테 민폐를 끼치냐,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그런 리더에게는 그 최과장이 스스로 잘못했다고 생각했다가도 적이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분별력, 예의나 매너는 정말 아낌없이 발휘하자. 그리고 필요 없는 적을 만들지 않자. 만들지는 말자. 어떤 이런 어떤 분별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실속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갈수록
실속 챙기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겠죠. 우리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에너지도 한정도 있고 체력도 한정도 있고 시간도 그다음에 어떤 지적 자산도 다 한정도 있습니다. 그만큼을 가지고 나한테 이제 한정도 있는 걸 갖고 성공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자산이 무한대로 있으면 괜찮겠는데 무한대로 없으니까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정된 에너지를 가장 실속 있게 쓰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을 위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자, 실속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여기서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허세를 경계하는 거예요. 실속 없는 일 뭐예요? 허세예요. 제일 쓸데없고 한심한 일인데 그걸 작정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허세 부리는 거 정말 안 좋아해. 이런 마음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허세는 이제 자기의 어떤 실제 모습보다 더 남한테 더 근사하고 더 낮게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나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 나는 내가 부정하고 더 놀라운 나에 대해서 이제 막 조작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은 사실 많이 가진 거 그렇게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아요. 많이 아는 사람, 어떤 전문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거 그렇게 아는 척 안 해요. 드러내놓고. 근데 이제 아는 척 하거나 많이 가진 척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아, 저 부분이 약한 거구나. 저 사람이 저 부분이 부족함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허세를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실속을 위해서 두 번째, 무관심도 능력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속 있게 살려면 어떤 미워하고 복수하는 거, 아 그거 에너지 낭비야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지 내가 실속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인간관계 갈등 느끼고 그런데 그 갈등이 계속 심화되는 거 왜 그럴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나한테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나 경험 준 사람, 그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갈등 역시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부장이 공개적으로 나를 질책하고 나를 굉장히 상처 입혔어요.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정신 집에다 빼놓고 그냥 몸만 회사에 나오냐, 막 이러면서 막 나를 엄청나게 막 그야말로 밟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부장한테 찍혀서 내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쳐요. 그럼 나는 어떤 태세를 유지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저 사람한테 저렇게 찍힌 걸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드라인을 내가 꼭 못 찍혀요. 완성도를 좀 높이려고 그 이제 욕심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꼭 부장이 얘기할 때마다 아,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다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이제 부장이 이제 폭발해서 내가 찍혔다. 그럼 그 부분을 즉시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부장을 탓할 게 아니라 내가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인 어떤 모멸감 느끼는 건 두 번째로 하고 일단 그 부분부터 고쳐놓고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저 사람이 밉고 신경 쓰이고 계속 나를 미워하니까 어쨌든 그때 내가 자 고쳤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스위치를 딱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관심이 최고의 복수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스스로 증명해 내는 거죠. 그 사람이 막 이제 어떻게 나를 막 괴롭혀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더 데드라인을 잘 지키고 더 유능해지고 더 일을 잘해서 어떤 잘 나가는 꼴을 내가 스스로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최고의 복수예요. 그게 바로 실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속 키워드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양성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러려니 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제 쭉쭉쭉 어떤 허들 없이 그냥 쭉 가기 위해서는 그러려니 최악의 사람을 만나도 아 저렇게 이상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려니 이런 거죠. 누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지 아 그 사람의 개성인데 뭐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 개성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뭐 내가 이제 그 사람이랑 협업할려면 협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 일을 잘해요. 근데 인성은 쓰레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군. 저 사람은 이게 개인적인 어떤 친분을 맺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인성이 저 모양이니까 그냥 일을 잘하니까 내가 일을 배우든지 거기에 대해서 협업하든지 그것만 하자.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람은 좋은데 무능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공감 능력, 배려, 친절, 매너 이것만 배우고 일은 잘 못하니까 그 사람이랑 일로 엮이지 말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 변하길 기대하려고 하거나 이제 나보다 어린 친구라고 해서 막 바꿔보려고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 정말 진짜 그거 별로 소용없는 효율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한 가지, 네 번째 키워드, 침묵이에요. 말의 무게에 대해서 점점 더 신중해지는 게 나이를 먹는다는 보람입니다. 어렸을 때는 뭐, 무슨 말의 무게, 이런 거 신경이나 썼어요, 우리가. 신경 안 쓰고.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이제 말수를 줄여서 어떤 침묵의 시간을 예전보다는 좀 가져보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신중하고, 어떤 성숙하고, 신뢰받는 사람,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별로 없을걸요? 그렇게 말의 무게를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부터 지금까지 해온 말보다 내가 20%를 줄여보자 라고 결심하면 말 실수는 한 30% 줄어듭니다. 근데 내가 워낙 말이 없으신 분은 이런 노력하실 필요 없고, 노력 안 해도 입이 침묵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 말 실수를 좀 한다, 내가 말이 좀 많은 편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자, 내가 30%의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말의 양을 20% 줄인다. 이거 대단히 내 성장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인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